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9, 8, 7, 6, 5, 4, 3, 2, 1. 지금부터 2023 보훈문화재의 멋진 드론 아트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 국가보훈부 승격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훈으로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2023 보훈문화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입니다. 나라사랑 큰나무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나라사랑의 상징으로 제작한 것으로 선열들의 애국심과 자유와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밤하늘에 멋지게 숨어온 드론 아트쇼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3 보훈문화제는 낮 시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주간에는 호국보훈 사생대회와 보훈골든벨, 각종 기념과 체험 부스가